나는 말 없는 사위 때문에 사위살이를 하고 있다. 뭐야? 사위살이. 아, 우리 딸이 그 남자친구가 사실 없다가 이상하게 한 10시나 넘어서 이렇게 늑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자주 생기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초기상에서 야, 이걸 하나 사귀는구나. 그래, 이 아니 남자 사귀지. 그러니까 처음에 또 거짓말 하더라고. 아니라고. 근데 이게 10시 지나서 들어오나가 아닌데 딱 잡아. 야, 쓸땀 소란 말고 그만 눈이 됐고 나 일단.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와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야 될까 하면 네 집은 어디고 엄마는 아버지는 학교는 어디 나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러는데 아, 이 친구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포항이고 뭐 이런. 그래? 직장은 뭐 이래. 직장도 사업하는 쪽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직장 생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 야, 이거 괜찮더라고. 내하고 전혀 다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역반대로 놀았으니까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 아버지는 뭐 우리 딸을 어찌 생각하시노? 자꾸 이래갖고 뭐 딸 뭐 괜찮다 하길래 야 바로 해라. 야 질질 끌지 말고 내 아버지 너가 바로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포항에서 만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초장인 아이도 없으니까 아 저 자기들도 아이가 없으니까 한번 오라 뭐 와서 어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래도 이제 저 장인눈으로서 사위를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이놈은 그냥 예 아니오면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그냥 열변을 토하지 한 시간 두 시간만 팍 이야기하다가 됐다 가라 이러면 막 가고 아 이게 좋았어. 근데 이 점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한 둘이 생기고 이 말 안 하는 게 이게 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위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 아 묻기는 아니 네가 묻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저거 옆에 저거 마누라 보고 야 너는 뭐 먹고 싶니 야 이봐 네가 묻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니까 저는 뭐 안 묻기는 뭐 이제 이런 거지 와 이게 야. 이제 그 말이 없어서 이런 거는 직장 생활을 해도 친구들 안 만나고 저녁에 술을 늦게 술 안 마시고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지금 나 정말 좋은 그림 말 없다는 게 그런 좋은 그림만 생각했는데 내가 딱 이렇게 세월이 딱 지나니까 이제 이게 말 없는 게 참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답답해요. 뭐? 미치게. 저 제일 기대한 건요?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 그것도 내가 시켜. 야, 오늘 내가 사준 데는 말 맛있더라, 어쩌더라? 이러면 잘 먹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시킨 게 있거든. 얼마나 편하게 해준지 몰라, 옛날부터. 그냥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아이도 우리가 보니까 니네 저 방 가, 자라. 가라. 네 코골대 안 된다, 문 닫아라. 그러면 뭐 야 사회야 점심 이러면 나와서 밥 먹고 아하. 그러면 커피를 한잔 하든 안 하든 좀 이따가 보면 또 들어가 자고 사회야 저녁 이러면 저녁 먹고 이랬거든. 정말 우리 집에 오면 하나도 안 시켰어요. 정말 편하게 했어. 그래 한날은 이제 아이들한테 가고 딸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 할아버지 집에 다 다음 주 오면 할아버지 집에서 아파트에 자전거 타자 약속을 했어. 자전거 뭐 그 평상시 쓰는 게 아니니까 베란다 저 안에 있어요 두 대가. 그 새똥그리잖아 자전거도 그렇죠 무거워 이제는 무겁지. 이걸 딱 들러 가는데 나이가 딱 들어서 그런지 소파에 누워있는 사이가 갑자기 빡 미워진 거야. 아 이걸 내가 왜 들어 이거 왜 갑자기 너 혼자 다 들어야 되지. 야 사위 일로 와봐라 네가 이거 좀 들어라 이거 하나는 그래 하나를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개째 들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또 셋째가 하나 있잖아요 이 유모차를 끌고 가야 돼. 유모차는 또 이제 분리해놨어. 네. 위에 걸 들고 아, 밑에 걸 들었구나. 새똥그리 먼저 들고 나오면 이놈이 오다가 쑥 피하는 거야. 지나가시라고. 받아야지. 저 앞에 그 현관으로 나가시라고 피하더라고. 이걸 네가 받아라. 나는 이제 우에 그가 올 거라고. 받아라. 대박. 나는 이제 우에 그 가져와야 되니까. 그 우에 그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천이. 천이니까. 이 받아라. 이러니까. 예? 그때서 받아. 그 가왔어. 그럼 또. 그럼 꼽아야지 지가! 꼽아라! 내가 이거 꼽아라! 들고 나가게! 꼽아. 그럼 예, 그럼 이게! 답답하고! 다 말해줘. 일을 안, 그렇다고 해서 이미 툭 튀어나오고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냥 해. 시키면 다 해.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지. 그때 몰라서 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일이야. 분욕된 것 같아요. 그게 막 환장했어. 아. 정말 감옥하고 대답 없고 예 아버님 예. 얘 하던 게 정말 최고의 사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봐야지 사위야 어떻게 또 영상 편지 편지다 갑자기 편지 오늘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몇 마디 했어요 이래 잘 누고 있다 어? 그러니까 잘 먹고 좀 이래 차 이래 뭐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열 마디 이상이라도 좀 해감해 어? 좀 말 좀 하며 지내자 사위야
그러면 중간에 약간 있지만 약간 극도의 선택을 한번 해보면 저 정도로 말이 없는 사위. 사위. 아니면 세상 황현진 씨. 아 제가 세상 쌀 차이가 와서 어머님이 한 마디 하면 다섯 마디 리액션하는. 아유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 야. 이거 하는 어느 쪽이세요? 어렵다. 예를 들어보세요. 과묵한 사위가 난 더 좋다. 아. 손. 나 저 정도면 나 우리 사위 잘난다. 아 진짜요? 저는 아버님이라고 안 해요. 뭐 아빠, 엉아 뭐 이렇게 뭐. 약간 엉아. 이렇게. 저 정도에 그래도 구침성 엉아. 있는 사위가 좋다. 손. 아. 어, 아, 야 우리 장모님, 아니 예비 장모님들 아, 다 드셨어요. 아, 마담님들은 다 드셨군요. 아 이렇게 들었고. 이 정도는 좀 오바고. 아, 이 정도는 좀 오바고.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엉아. 아니, 엉아는 싫어요. 엉아는 싫고 어. 저렇게 과묵한 사이보다 웃고 그냥 막 이렇게 유머스럽고. 아니 근데 지금 사위가 있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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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시면. 처음에 우리 사위는 저한테 겁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우리 딸하고 이렇게 만날 때도 한국에서 안 만나고 내가 일부러 세부에 가자 이래가지고 대박이야. 우리 사돈 될 분들을 오시라 그래라 네가 아. 세부로 세부에서 만났어요. 와. 반바지 입고 서로 그래 식사를 이제 하면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근데 이 친구가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한테 그냥 처음에 단다 아까 식으로 단다 평이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뭐 얘를 얘기를 하면 좀 사근거리고 뭐 이러지는 않은데 요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비 많이 해주잖아요. 저한테 뭐 가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사근사근하진 않은데 행동으로 보여줘. 아 그게 더. 아, 그러니까 난 이거는 이런 친구가 조금 과묵하더라도 감동을 주는. 어 괜찮다. 저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치, 드는데 그치. 이 정도는 내가 야단을 좀 쳐야 돼. 엉아는 이건 아닌가 봐. 엉아 딸이 나 고생시켜. 하고 막 진도야 어르신해. 진도야 어르신해. 고속도로 장인어른한테 고속도로 저희 가까이서 그런 거 하거든요. 장인어른한테 고속도로 이제 아버님 선을 좀 지켜주게 이렇게. 나는 내 사위 우리 별이가 있지만 내 사위가 나처럼 장난치는 사위는 좋아요. 좋아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재밌게 하는 거 좋은데 내 앞에서는 장난치는 건 난 딱 싫어요. 뭐예요? 말 없는 게 좋아요. 나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왜 나를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 무서운 상황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장인어른한테 장모님한테 장난치지만 장모님한테 가끔 장난치지만 그래도 늘 내가 어르신이라고 어려워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황현진 씨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하고 무릎에 앉고 이런 거는 아유 그런 거 가만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어른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헬스크라운의 표현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사이들이 착한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왜 장인어른 같아서 착한 척 왜 하세요? 안 착하잖아요, 다들. 착하지. 아니, 실제로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착한 척 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한다고. 착한 척 어르신 그거는 발도 떨고 하잖아요, 우리. 예의상 어르신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해야지. 너무 착한 척하고 착한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내 모습이 아닌 것을 그죠, 너무 그렇게 없다. 할 필요는 없다고. 나다운 보여드리자.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장인어른을 대하는 거예요. 나다운 모습으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평소에 쓰던 욕이 아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아버님도 욕 잘하네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아니 저게 아버님이 반응이 어때요? 아버님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장난이 너무 심해서 예의가 있는 거야?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아니, 뭐 예의를 들어볼게요. 예. 아버님하고 정말 친해지려고 막 노력도 많이 했고 아버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아버님이 그래 처음 만났으니까 저기 뭐 내가 잘하는 백반집 가자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 피자집 가시죠 해서 피자집 갔어요. 제가 모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다워지자 불편하게 하지 마 착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 장인어른 난 지금 이 친구한테 은근히 화가 나는데 한대 때려줄까? 아니야 아니야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제가 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장인이 예의범절을 따지고 그런 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이러셨어요. 개성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내 딸을 더 감싸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좋죠. 그리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님 따라오시고 즐거워도 하셨어요.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 진짜 처음 나 이거 같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하고 또 있으면 추천해 준다 이렇게도 하시고 서로 이제 그렇게 장난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건데 아니 저희가 이런 일단 그 장인어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한표원장님도 아까 나는 좀 약간 밝은 들어서, 사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르라면 이런 사위가 좋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사위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같이 살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한마디 하고 싶거나 잔소리 하고 싶거나 이럴 때
딸 걱정돼서 전혀 좀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잔소리할 게 별로 없어요. 안 봐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물어보죠. 어. 뭐 할 거니? 그러니까 너의 미래 사업 구상은 어떠니? 하는 일이 있으니 너 구상은 뭐냐 물으면 제가 네, 아니오는 아니죠. 이 얘기할 게 적어도 10분은 있죠. 나는 어. 1분 질문하면 걔는 10분 설명해야 돼. 아이고,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좋겠다. 지가 할 얘기가 많으니 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자면 딸은 옆에서 전화하고 있다가 아빠 그런 거 우리끼리 얘기할게. 아니, 아빠가 궁금한 건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말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럼. 하긴 질문이 워낙에 어. 길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우리 고인범 선생님 아니죠 무무긴데 그러면 아무리 아, 긴 음식도 아, 너비아니와 장아찜이 길지 않아요. 질문을 길게 하세요. 회사를 시키고 싶으면 회사를 하나 그만두고 결혼해가 한 3년만 회사를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그래서 야, 네 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옮긴데 그건 어떤 너? 어떤 너? 좋은데 현도 아, 좋은데. 그거보다. 그럼 끝이야. 그럼 다, 그럼 모자라고. 내가 뭐, 내가 어쩌라. 그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잘했네. 그 되게 좋나? 예? 근데 그 야, 네. 고인범 씨 사위가 네. 딸한테는 잘해요. 아, 근데 어떨 때 보면 둘이서는 막 까야쏴야 되지. 아, 그럼 된 거야. 근데 내 말이 아니 부인한테 단답해갖고 장인어들이나 개 쏟아지는 것보다 낫잖아. 어떤 손 너무 잘하잖아. 왜? 부부끼리 좋아하기 더 좋은 제가 아니,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원장님이 그래도 장인이고 다 됐으니까 이게 지금 완전 친구 같이도 안 되고 완전 권위 세워도 안 되고 요 약간 줄타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편한 시어머니는 없어요. 어떤 며느리도 아무리 착한 며느리도 반대로 딸 같은 며느리가 아무리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딸 같은 며느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뭐 장인과 사위 이런 관계라는 거는 적당한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야 된다. 아, 요즘 뭐 이제 그 뭐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자 그러는데 이런 관계들도 아름다운 거리는 서로 유지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오래 무난하게 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